일어났어?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아침 준비하고 있지.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잘해, 임마. 근데 냉장고 텅텅 비어 있었는데 언제 사다 끓였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 시장 갔다 왔어. 그럼 밤새 한 잠도 안 잔 거예요? 아니, 푹 자고 일찍 일어났다 이거지. 준영이 좀 깨워서 세수 좀 시켜줘.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지. 저 오늘 월차예요. 그래? 준영이 오늘 하루 제가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든가. 말고 사돈 처녀도 힘들잖아.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저는 괜찮은데 제가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 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그래. 그리고 한창 젊을 때인데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이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거 보기 안 좋아. 아무리 형부래도 호래비 혼자 사는 집에 자꾸 들락거리면 넘사시럽지. 남들이 숭바. 언니가 있을 때야 괜찮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도 아니고 조심해야지. 응, 사돈처녀? 어머니, 다 쌌어요. 응, 그래, 그럼 가자. 야, 막내야, 가자. 준영이 데리고 나오느라. 예, 엄마. 자, 준영아, 가자. 삼촌이 장난감 사줄게. 삼촌하고 재밌게 놀자. 준영이 제가 볼게요. 제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잘할게요. 노력할게요. 제가 보게 해주세요. 예? 아유,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씨알이 맥히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눈물바람. 아유, 엄마 너무 그러지 마요. 난 불쌍해 죽겠구만. 안 누구는 안 불쌍하대. 큰 아이 먹도록 살았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전이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발길을 끊든가. 돌보긴 누굴 돌본대. 이모는 같이 안 가요? 형부 전대요. 어. 준영이 정말 보낼 거예요? 형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되잖아요. 내가 볼게요. 어디로 가? 제가 보게 해주세요, 형부. 에? 그냥 보내.
되지 뭐. 내가 꼭 찾아올 거야. 우리 언니 아들인데. 우리 언니 아들. 너 결혼시키려고 적금 분 거 다음 달에 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시든 뭐든 제일 이쁘고 좋은 걸로만 골라. 잘 씻게 언니. 여기다 밥도 담고 국도 담고 깍두기도 담고 갈치 조림도 담아서 맛있게 먹게. 안 깨뜨리고 평생 이쁘게 쓸게. 금방 사왔다. 와, 금방이다. 바쁜 일 끝났으면 일찍 들어오지. 또 술이야. 금방이야 정말. 안정아, 내가 오늘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했다. 어? 우리 오랜만에 뽀뽀나 한번 할까? 아우 냄새. 안주는 또 뭘 먹은 거야? 아유, 이놈의 옆에 바가지는. 그래도 좋다.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누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누구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냐? 서영정이었어요. 천재야 천재. 어 뭐야 천재. 아유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 봐. 못 말려. 아유.
네가 없는데도 웃음이 난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연옥이 괜찮지? 예. 그래 다행이야.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자네 보자고 한 거는 식원제 올릴 거냐고. 지연이 저렇게 됐다고 차일피 미루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연옥이한테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 무슨 문제 있나? 전에 그러셨잖아요. 집에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 안 시키겠다고. 허락 못 받았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에 나한테 집에서 허락 못 받아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전에 내가 한 말 줘볼게. 연욱이 데려가. 집에서 허락하지 않아도 진행해. 시골려. 왜죠? 왜라니?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죠? 혼자 있는 게 보기 안쓰럽잖아. 그래서 빨리 결혼시키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지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거 아버지 같네요. 맞아. 연옥이 내 딸이나 다름없어. 갑자기 서두르신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직 49세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당장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도 이건 형님답지가 않으신데요. 너 나한테 불만 있니? 왜 이렇게 삐딱 썼냐?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형님한테 불만 있겠습니까? 형님한테 잘못 보이면 연우기가 날아가는데. 이 자식이 정말 뭐야? 뭔데 이래? 말씀드리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말해봐. 연욱이한테 신경 꺼주십시오.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연욱이 그냥 놔두세요. 아버지 노릇, 오빠 노릇, 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솔직히 이젠 남남이잖아요.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뭐 남남! 네가 그럴 말할 자격 있어? 네가 가족이 뭔지 알아? 좀 알죠. 아버지랑 오빠처럼 연우이랑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언제든 남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요.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나 똑똑히 들어둬. 연우이랑 내가 피가 섞이든 안 섞이든 친가족이야. 연우이한테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해. 이젠 언니야. 언니 목까지 챙길 거니까 못 견뎌도 참아. 연옥이 데려가고 싶으면. 참 이상하네요. 왜 형님은 연옥이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예민해지신지 모르겠어요. 연옥이도 그렇고. 진정하시고 한 잔 받으십시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연욱이 앞으로 형님 댁에 드나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준영이 때문이라면 몰라도 이젠 그것도 아니잖아요.
야, 차성준. 말씀하십시오. 너 너무 건방져. 그건 연욱이도 형님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죠. 나한테 그래도 되는데 연욱이한테는 그러지 마. 안 그래도 연욱이 앞에서는 설설 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기어. 일어나지 말고.